기획재정부가 오늘 부동산 과열 현상이 전국적인 문제인지는 좀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인지는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수도권 부동산은 상승 국면이지만 지방은 하락하다가 최근 소폭 상승했다는 설명입니다. 이 차관보는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와 가계부채 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또 시장 모니터링에서 중요한 지표로는 실제 체결가, 실제 거래 가격, 분양시장 경쟁률 등을 꼽았습니다.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축에 이은 경기 급락 가능성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필요한 부동산 대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고 부동산 시장에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안정이라며 일축했습니다.